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24번째 비디오입니다. 22번째 비디오처럼 그 반복하고 그리고 26번째 비디오부터 많이 바뀔 거예요. 새로운 자세 많이 등장하고 머리 숙이도 입장 될 겁니다. 헤드스탠드. 그래서 그 지난번 했던 자세들 반복하고 조금 더 강렬하게 하고 조금만 참으세요. 다음 비디오 26번째 비디오부터 27번째 비디오 새로운 자세들 엄청 많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잠깐 눈 감으시고 한 1분 동안 머리 정리 해봅시다. 조용하게 숨을 깊고 차분히 쉬시고 잠깐 눈 뜨시고 현재 하는 자세들이 힘드시면 지금은 40 비디오 중에서 24번째 비디오라서 이거는 실제로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면 24번째 비디오부터 시작하시면 요가 대한 관심 경험 있는 사람들 그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초보자들은 24번째 비디오 시작하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드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예전에 나왔던 비디오로부터 시작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첫 번째 비디오 예를 들면 첫 번째 비디오 시작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꾸준히 비디오 따라서 하시면 힘 생기고 유연성도 생기고 서서히 체계적으로 발달해서
나중에 더 고급스러운 비디오들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일어서 봅시다. 타다사나로부터 온몸을 쭉 펴시고 그다음에 파리 피타 파스바코나사나 다리 약간 넓게 벌리시고 발밑이 사선으로 앞다리 구부리시고 그다음에 상체 돌리세요. 뒤다리 쭉 펴시고 팔 왼쪽 다리 바깥쪽으로 밀면서 쭉 펴세요. 이렇게 기대지 마시고 쭉 펴세요. 천천히 보시고 타다산으로 조금 쉬셨다가 심호흡 한두번 하시고 반대로 약간 넓게 벌리시고 사선으로 발밑이 앞다리 구부리시고 그다음에 폐 가슴 펴세요. 심호흡 한두 번 하면서 조금 쉬셨다가 비라바드라 3, 세 번째 천사 자세 조금만 벌리시고 손 모으시고 90도로 돌리시고 그다음에 T 모양 중심 잡으시고 뒤다리 적극적으로 두시고 그 다음에 손, 팔 드세요. 손, 팔 드시면 등 약간 오목하게 될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예요. 천천히 단계적으로 내리시고 타다산으로 조금 쉬셨다가 심호흡 한두 번 반대로 조금만 벌리시고 손 모으시고 90도로 돌리시고 중심 다리 드시고 손 팔도 적극적으로 드세요.
바로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내리쉬고 바다산으로 조금 쉬셨다가 아르타 찬드라사나 아르타 찬드라 하프문 판달 자세히 조금만 벌리시고 역티 모양 만들어 보세요. 중심 잡으시고 다리 쪽곡적으로 다리 쪽곡적으로 드시고 위 어깨 뒤로 당기면서 가슴 펴세요. 하면서 내리쉬고 조금 쉬셨다가 반대로 조금만 벌리시고 역티 모양 다리 적극적으로 드시고 가슴 펴세요. 천천히 내리시고 조금 쉬셨다가 바사리타 파도타나사나 양발 벌려 상체 숙이기 다리 벌리시고 발가락은 안쪽을 향해서 손 등 뒤로 모으시고 다음에 상체 숙이기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등 오목하게 유지하면서 골반 최대한 기울이시고 숙이세요.
천천히 드시고 손 충격받지 않게 천천히 푸시고 타다산으로 조금 쉬셨다가 바당구스타사나라, 바당구스타 엄지발가락. 타다사나로부터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등 오목하게 유지하면서 숙이시고 그다음에 엄지발가락 잡아보세요. 천천히 드시고 조금 쉬셨다가 바로 이렇게 5분 동안 명상합시다. 앉으시고 골반 기울이면서 상체 똑바로 이렇게 앉으시면 안 돼요. 기가 막힐 거라서 쭉쭉쭉 펴셔야 돼요. 5분 동안 단순하게 명상 눈 감으시고 관찰합시다. 5분 동안.
천천히 눈 뜨시고 시원하시죠? 참석하셔서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되시고, 네, 다음 비디오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 bye.